네, 여러분, 이제 U20 선수들이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골든볼 수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두 가지가 대박 터진 거야. 일단 준우승. 그리고 또 하나는 골든볼인데,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월드컵에 골든볼을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걸 한국 대표팀과 이강인 선수가 해냈군요. 역사적으로, 네. 두세 번 받는 나라들이 드물어, 이상은. 아. 못 받은 나라도 엄청나게 많어. 네.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상을 수상하면서 이 상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역대 수상자들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봐야 돼, 네. 이거는. 지난 대회에서 솔랑키, 그 전에 트라오레, 폴 포그바, 알메이다, 아디이야, 아구에로, 그리고 2005년도에는 바로 그 선수, 리오넬 메시 선수가 받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U20 월드컵 골든볼 받아도 다 슈퍼스타가 되는 건 아니야. 이강인 선수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도전,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도전을 이제부터는 가야 되는 거야. 아, 이제부터 뭔가 또 다른 시작이네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니까. 저희가 과거 한 15년 정도에서 7명의 수상자를 쭉 봤을 때는 형님, 월드 클래스로 가는 확률이 이 수상자들 속에서는 한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대회에서 그래도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한테 쭉 꾸준히 이상을 줬을 텐데 50%만 성인 무대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만큼 20세 이하 레벨과 성인 프로 레벨은 갭이 조금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이제 갭은 이제 큰데, 네네. 일단 10억분의 1 중에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50도 50이잖아. 아, 예. 그렇다면 진검승부가 될 거야. 근데 자 봐봐. U20에서 프로팀에서 성장해서 완전 게임 뛰는 선수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K리그를 보더라도 네. 씹어먹는 선수 없잖아. 그 U20하고 프로의 차이는 진짜 성인 무대의 차이는 진짜 커. 그 아. U20 말고 그 위에 네. 월드컵에서 역대 골든볼 수상자들은 거의 다 슈퍼스타야. 아, 그렇죠. 이제 이강인이 이제 진짜 슈퍼스타가 되려면 역대 월드컵에서 골든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만큼 큰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엄청난 잔빈빛 전망이 있지만은, 이강인 선수도 이제 또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형님,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좀 속삭했던 점이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 친구들은 10대 후반에 왜 그렇게 몸이 다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하고 북유럽 같은 경우 봐봐. 벌써 16살, 17살 되면 거의 몸이 성인 몸으로 다 바뀌어 있어. 그건 그 인종의 그냥 특징인가요? 특징이지. 알잖아. 우리가 이번에 세네갈 했을 때하고 북유럽 선수들 보면 저 선수 어른 같다라는 얘기하잖아. 벌써 그런 정도야. 25, 26살 정도는 보이잖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아약스의 데일 리어터 같은 선수 봐. 아, 몸이, 화보네요. 키가 189에 몸무게가 거의 89kg야. 와, 아직 이거는 10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피지컬이야.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가다듬어야 될 게, 또 성장해야 될게 많고 또 이런 게 있어. 자, 기술적으로 완숙되어 있어. 그 스피드와 체격이 완전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미완성이라고 보거든. 이강인 선수는 앞으로 이제 한 2, 3년 정도에 그런 피지컬적으로 좀잘 먹고 성장해야 될 2, 3년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형님이 지금 알려주신 대로 이강인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완성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그러면은 몸, 피지컬이 완성되려면은 형님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그 특성상 봤을 때는 21살, 22살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면 한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비교를 한번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진짜 잘하는 선수가 프로 무대 따고 오잖아. 몸을 부딪히잖아. 확실하게 튕겨져 나가. 그걸 이겨내야 아마 프로 무대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21살, 22살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아직 우유를 좀더 많이 먹어야 되겠네. 아, 그럼 이강인 선수의 신체적인 피크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피크. 뭐 이강인 선수의 시야라든지 어떤 경기에서의 완숙미는 이미 전 국민들이 확인을 하셨을 테고, 신체적으로도 피크에 올려서려면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 그러면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바로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가 유럽 1군 성인 무대에서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맨 안에 들어갈 것 같아. 네네. 골든볼 수상자잖아. 네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수를 이제 보유하게 된 클럽이 돼버린 거야. 2018, 19년 보면 컵리그 때 이제 가끔씩 들어갔었고, 그렇지만 좋은 모습 보였을 때도 있었었어. 이제는 이강인도 스스로도 이제 그 멘탈적으로도 많은 게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본다면, 발렌시아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야.
한 30%에서 50% 정도만 게임을 띄워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연도보다는 훨씬 더 성숙된 모습 이강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빨리 뭔가 시즌이 개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짤막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중에 프로 무대에서 바로 조금 통할 수 있는 선수를 꼽으라면 누가, 혹시 이강인 형 골키퍼는 좀 어떠세요? 다들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이강인 선수라든지 등등의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출이 됐었는데, 네. 인지도가 급상승했잖아. 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실 게, 지금 현재 U20에서 K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라든지 K리그에서 100% 정도 경기 뛰는 선수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 이강인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K리그 데뷔전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R리그는 게임을 뛰었지만 K리그1에서는 게임을 뛴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K리그에서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아직 더 성장하고 더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K리그1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선수들 중에서는 나는 오늘 이재익 선수. 아, 이재익 선수요? 이재익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나왔었는데, 네네. 공격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자기 위치에서의 수비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익 선수가 오히려 국가대표를 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보였다라고 생각되는 게, K리그 이제 뭐 게임을 또 들어 좀 뛰었더라고. 네네. 이제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오늘 이재익 선수가 오히려 수비 라인에서는 제일 빨리 경험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 자, 이제 U20 대표팀이 퍼레이드는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팬들과의 행사는 지금 이 시각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값진 결과 이뤄내셨으니까요. 그 결과 충분히 즐기시고, 또 하지만 성인 프로 레벨은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이라고 네. 여겨지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응원하면서 그 눈부신 발자취 꾸준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 또 중요한 게 있어. 포인트가. 예. 자, 각 구단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 네네. 이제 기회를 주면서 관심도 이끌어내고 관중도 모으고 그 선수들이 이제 성장되어 왔으니까 이제는 각 팀에 있는 주진들과 경쟁은 이제 될 거야. 이제 기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 기회들 주시면 아마 많은 보너스가 생길 겁니다. 아,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축구는 또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니까요. 그렇지. 아, 네. 일단 K리그 여러분 많이 보러 갑시다. 네. 저희와 함께 K리그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응원합니다.